둘, 셋. 사실 이거는 중간. 왜? 중간. 왜? 중간. 왜? 중간이에요. 뭐죠? 안녕하세요. 저는 이집트에서 온 무슬림인 지나라고 합니다. 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쁘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은 무슬림에 대한 True or False 세션을 할 건데 혹시 준비되었나요? 네. 첫 번째 질문은 이슬람과 아랍은 동일하다. 이슬람과 아랍? 아랍은 나라고 이슬람은 종교인 것 같은데. 근데 이슬람은 종교 같고 아랍은 딱 나라인 것 같아가지고. 아랍이라 하면은 중동 그 미들리스트 전체를 다 아랍이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슬람 그거는 종교. 그렇죠. 이슬람 신도들 응. 약간 이런 단어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슬람 서원 있잖아. 서원. 한국에서 그런 거 어때요? 웃겨요? 재밌어요. 그럼 하나 둘 셋. 동일하지 않다고 하셨는데. 근데 반응 보고 약간 역으로 아, 걸어보자. 아, 내가 네, 역으로 한번 걸어보자. 정답은요? 아. 우와. 아. 동일하지 않아요. 아, 역으로. 어? 설명해 주세요, 선생님. 네, 맞습니다. 이슬람은 종교이고요. 그리고 아랍은 이제 아랍어를 쓰는 나라들이요. 아랍어가 언어이잖아요. 거의 다 대부분은 중동에 있는데 근데 중동에 있지만 아랍어를 안 쓰는 나라는 뭐 예를 들어서 이란, 터키는 아랍 나라라고는 못해요. 오, 네. 오,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약간 조금 틀려요. 이슬람과 아랍은 동일하다고 그랬잖아 아까. 맞아요. 그래서 이랬지 나도. 두 번째 질문은요. 이슬람 국가의 남성은 그 여러 여성과 결혼할 수 있다. 어, 이거 일부 다처제죠? 일부 다처제. 그렇죠, 그렇죠. 일부 다처제. 어, 되지 않아요? 그거는 코란에 보면은 와, 너무 전문가셔요, 제 옆에 코란에 보면은 남자가 넷까지 자기 처를 둘 수 있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나. 왠지 저도 그러니까 일부 다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부 다처제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저도 믿고 한번 오라면 가보겠습니다. 약간 그 남성이 좀 더 네. 위에 있는 문화이다 보니까 왠지 저 될 것 같아요. 어렵네. 거기가 이제 그 부족 간에 전쟁이 많아가지고 남자들이 전장에 나가서 많이 죽었다 이거죠. 그런 거로 그냥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남자가 부족하니까 여자를 다섯 명씩, 네 명씩 데리고 사는 하나, 둘, 셋. 네, 맞습니다. 오, 네. 맞죠? 이슬람에서는 이제 네 명 가진. 오, 진짜요? 네. 대박. 되는데 이유도 말씀 잘 해주셨어요. 전쟁에 나가야 되니까? 네, 그래서 여자들을 보호하려고 남편도 죽고 막 그랬으니까. 근데 아무나 할 수는 없어요. 요즘, 지금 시대에는 와이프들 공평하게, 엄청 공평하게 대해줘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한 명한테 집을 샀으면 두 번째도 집도 같이 사야 되고 뭐 여긴 하룻밤 지냈으면 여기도 하룻밤 지내야 되고. 와, 너무 바쁘겠다. 좀 능력도 있어야 되겠다. 네, 능력 엄청 능력자여야 돼. 그리고 요즘 사람들은 사실 좀 안 좋게 봐요.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이집트에서 그럼 여자가 다른 남자를 몇 명씩 못 만나요? 불법이에요? 못 만나요. 불리하다, 여자가. 전 일부 다처제가 제가 원래 남자니까 부럽겠지. 성격은 제가 이렇게 듣기로는 뭔가 바람 피는 걸 합법으로 만드는 맞아. 그렇게밖에 안 돼요. 맞아, 이건 너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은 두 번째 와이프에 약간 좀 사랑에 빠졌다? 아. 그러면은 헤어지고 아니면 이혼하고 두 번째 와이프로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그 첫 와이프를 보호하려고 아, 책임을 그래도 지겠다. 책임지고 두 번째 와이프도 책임지고 아. 그렇게 이슬람은 낙타를 신성시해서 함부로 해체하면 안 된다. 저는 낙타는 처음 듣는 것 같아요. 따로 동물이 있지 않아요? 좀 신성시하는 동물이. 근데 그게 낙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건 따로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약간 사막이 많다 보니까 이동수단? 낙타라서 낙타 경기도 있어요. 굉장히 그 와일드한 경기라고 낙타 타고서 뭐 전쟁놀이 비슷한 낙타를 그렇게 보호한다거나 그러는 거 같지는 않고 낙타 고기를 파는 식당이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운송수단 비슷한 취급을 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 하나, 둘, 셋. 전원 X. 맞습니다. 맞아. 이번에도 이슬람에서 차로 신성시 동물은 없어요. 어, 그래요? 네. 낙타는 이제 무함마드 선지자의 그 말씀하신 그런 거에서는 많이 나오긴 했는데 운송 운송 수단으로 많이 쓰이고 사막이다 보니까 신성시 하지는 않습니다. 인도에서 소를 이렇게 좀 그렇게 네, 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요. 처음 만나는 사람들도 소고기를 못 먹는 거 아닌가? 아, 그건 인도고. 이슬람은 왼손으로 밥을 먹으면 안 된다. 이거는 근데 인도 아니에요? 전 인도로 알고. 인도가 왼손으로 밥을 먹지. 아니, 근데 왼손잡이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왼손잡이가 있어서 왼손으로 글 쓰고 밥 먹는 사람이 많은데 그러면 왼손잡이는 어떻게? 그러면... 군대 안 갔다 와서 모르시죠. 예. 군대 갔다 온 사람 저 혼자밖에 없는데요. 예. 왼손잡이라 가지고 왼손으로 경례 타는 사람 없습니다. 되게 합리적인. 이슬람은 뭔가 안 된다. 딱 이렇게 정해놓은 법은 딱히 없을 것 같아요. 그 따로 그 이슬람에 대해서 뭐 밥을 먹는 스타일에 대해서 들어온 게 없는 것 같아요. 오른손으로 먹는 거로 알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봤어요.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헷갈려 갑자기. 그러니까 먹으면 안 된다. 안 X. 아니야. 아무렇게나 먹어도 돼. 아무렇게나 먹어도 돼요? 아무렇게나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왼손, 오른손으로 먹어야 된다. 그러면은 가운데. 아무렇게나 먹어도 된다? 네. 사실 이거는 중간. 왜? 중간. 왜? 중간. 왜? 중간이에요. 왜? 원래 이제 모든 게 좋은 것들은 이제 오른손, 오른발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쓰는 것도 먹는 것도 뭐 집 들어가는 것도 깔끔하지 않은 것들은 예를 들어서 화장실 들어가는 거는 왼발로. 아, 진짜요? 네, 약간 좀 그런 거는 있는데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하면은 복 받는다? 이런 의미는 있어요. 하지만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사실 왼손잡이예요. 그래서 저희가 진짜 어렸을 때는 부모님은 그 오른손으로 조금 막 이렇게 뭐 하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바뀌어요. 저는 지금 내 오른손은 완전 쓸데없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건 아니죠. 맞아, 네. 맞아. 네. 무슬림은 돼지고기 먹으면 감옥에 간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도 만약에 실수로 먹을 수도 있잖아. 양심의 가책이 들어가지고. 지금 저 법이라고 말씀하셨죠? 코란에 절대 먹으면 안 된다라고 지정이 되어 있는 거로 그래 생각이 돼요. 그래서 감옥은 안 갈 거 아니에요. 먹으면 안 된다는 것뿐이지 법으로 먹으면 감옥 간다 이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는 소세지는 안 만들어요? 소세지가 있는데 소고기 소세지예요. 근데 집에서 몰래 먹으면 모르지 않을까요? 그걸 어떻게 잡아요? 없으니까. 고기가 없으니까. 없어요. 그렇게 없으니까 안 먹는 것 뿐이지 감옥을 가. 법으로 정해서 수입을 못해요. 하나, 둘, 셋. 네, 안 가요. 안 가요? 일단 몰래.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사실 뭐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수입이 안 되긴 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없어요. 없으니까 안 먹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 갔는데 뭐 이집트는 다 무슬림은 아니잖아요. 인구의 80%만 무슬림이고 20%는 기독교인인데 기독교인은 돼지고기 먹을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 뭘 먹었는지를 그런 거를 추적할 방법이 없어서 그런 법은 없어요. 먹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종교의 법이 보통 안 들어가지 않나요? 종교는 그 종교 그 자체지. 들어가긴 한데 진짜요? 그런 보면. 사소한 것들까지는 안 들어가요. 무슬림은 담배를 펴서는 안 된다. 그럼 무조건 X야. 저도 아닐 것 같아요. 팔아요, 그 나라에? 근데 저는 무슬림이 담배 피는 거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생겼죠, 담배가? 무슬림 담배는? 물담배. 물담배. 하나, 둘, 셋. 저는 핀다. 안 된다. X예요. 네.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된다. 펴도 된다.
펴도 된다? 이것도 중간이에요. 몸에 안 좋은 건 하면 안 돼요. 원래 종교적으로는 이슬람적이에요. 그래서 뭐 담배, 마약 이런 거는 다 원래는 안 되는데 다 하죠. 그럼 술만 그렇게 엄격하게 술은 금지? 엄격하게 금지된 거고 이제 담배는 물담배도 있고 약간 좀 문화적인 그런 건 많아서 담배를 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중간입니다. 오. 재밌네 이거. 근데 진짜 한 번도 이렇게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조금 생각해 보니까 아 되게 나도 편견을 좀 가지고 있었구나. 조금 더 깊게 알 수 있어서 전 재밌었어요. 전혀 무슬림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해보고 상상을 안 해봤는데 많이 알아진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이렇게 제 문화, 제 종교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까 너무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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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